today is about communication. I read a book way back in 1980s about a man being imprisoned in Czechoslovakia. 제가 1980년대쯤에 어떤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교도소에 수감된 어떠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His name is Václav Havel. 그 남자 이름은 The former president of Czech Republic. 그 남자의 무엇을 했습니까? 아, Václav Havel. Is it the pronunciation? Havel.
見到自己嘅手指。我聽到呼吸聲，真係乜嘢都見唔到。
관수. 거기도 찌지. 나이. 那个仔，那个仔。
Thank you.
그리움은 너를 더 보내게 될 거야.
언젠가 우연히 함께할 그날. You and I, long time, foggy memory. Someday, suddenly, the day we knew will be. Yeah. 지내시는가? 안녕하신가? 모쪼록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게 소주 한 잔 함께 기울이세요. 보고 싶은 대머나 이 앞에서 너를 그려본다.
Everyone is using iPhone. To me, writing is something very special. 저한테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I would like to invite our friends to come over. 이제 저희 친구들을 모두 이리로 모시겠습니다. For us, I think it's a very special occasion to come back to the hometown of our friend. 저희가 이번에 통영에 돌아오게 된 것은요, 저희 친구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I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special opportunity to welcome Daegun's family to be here with us today.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해 준 김대건 씨의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leave the floor open for everyone here today. See if you can come in and join us and sitting around these letters. 예, 이제 공연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이리로 내려앉아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Just sit inside the square. Come on in. 네모 안으로 들어와셔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children as well. 네, 어린이들 오세요. Also, Mr. Kim and Mrs. Kim. Okay. Can you share with us about your letter? 여러분이 적으신 편지에 대해서 그 편지에 대해서 저희하고 조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얘기를 조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Or anything you want to talk about. 그 꼭 편지에 대해서 말고라도 저희하고 지금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Good 제가 이걸 보면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상문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에 대한 것보다도 이 전체의 감상문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He has a just some impressions that he wrote and reflected over the going on. 서서히 전해오는 하나의 동작이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천사 같았다. 제가 나중에 그거 받아서 같이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좀 찾아본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산자와 죽은 자의 길목에 서서 비통한 한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아내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게끔 우리들에게 강렬한 것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남편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한 이런 연극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고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말 이상으로 모든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의 영화로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 밖에 저기 계시는 분은 산야에서 우리가 죽으면 저기 흙으로 돌아가니까 산야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통한 심정을 외롭게 혼자서 표현해 준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내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남겨두고 비통한 심정으로 오래오래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이 감사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글로 적을 수는 없고 한자를 다 적었다 보니까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 다 잘 들으셨지요. 그리고 잘 보시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시면은 항상 좋은 날을 만들고 멋진 날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ildren. So I saw him several times. Well, we had also discussion about that. So I thought that he gave us some you know some special his talent, but unfortunately he passed away earlier. So. I came here a little early, late because Sunday was there, so my memory of maybe today I got short time. So he's a good man. Maybe, yeah, maybe gave us some, even though short time, but he gave us some special memory. Thank you for coming and your performance. Thank you so much. And I'm going to go to the Mr. Kim하고 지금 통영의 그 통출연 초등학교에서 2년 전에 그 뮤지컬 처음 할 때 같이 네. 뵙고 조금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 어떻게 지낼 건가 뭐 이런 데 대해서 같이 뭐 몇 분 안 만났지만 통영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이제 저는 초등학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담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깝게 그렇게 짧은 시간을 나가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오늘 조금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조금 늦게 왔지만 멋진 퍼포먼스를 보내서 선생님 교수님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와주셔서 또 같이 이런 분 봐주신 것도 통영에 사는 사람들에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극단 독수권 공연을 보기 위해서 김대근 씨가 그 통영 예술회관으로 오셨어요. 그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눈 인사만 했었는데요. 그 인상이 너무 선하고 예, 예술가의 그 느낌이 느껴졌는데 아, 지금 투병 중이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저랑은 눈 인사 한번 나눈 게 전부인데요. 작년에 이제 The first time that I saw him, we just exchanged the address, each other, we didn't even say hello. It was the time that they shared him with her company to perform in Tongyeong, and then Taegun came to see the performance. But although it was just an exchange of words, that she had a strong impression about him. 그 장례 식장에도 제가 갔었습니다. 가느린 아내와 그 어린 아들의 그 눈물을 보면서 저도 같이 마음 아파했었거든요. 너무 젊은 청춘 꼭 피우지도 못하고 일찍 간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사실 어제도 왔었고요. 어제 공연인 줄 알고 왔었다가 오늘 다시 또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예, 공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So she actually went to a funeral for Taegun. And then when she went to the funeral that she saw, all the kids were crying, all their friends and family were crying. So she thought, okay, so he must have been a good man. And then, so although she actually never met him, so she came yesterday because she thought it was a performance yesterday. So she's actually. Yeah, so she actually came twice because she really wanted to be here for him. And then she thanked you guys for this performance. Thank you. Thank you. Hello,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Grace Zhang. Welcome to Tongyeong City. It was a really graceful performance. I had a dance performance experience with Taegun Kim. We did experimental improvisation performance in Tongyeong. It was really like a good experience for me. So it's not like just a performance. It was really thoughtful and very thoughtful, very meaningful. Sure, we tried to make like experimental performance in Tongyeong City a few years ago. When he passed away before. But as you know, unfortunately he passed away. Actually, there is a very famous journalist too, Kyung Chan-li. He supports our team very well. And could you say hello? So, yeah, very, very welcome to Tongyeong City. It was a really graceful, and maybe next time, if we have a good opportunity, maybe we have a great, very good performa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Something in Tongyeong, for Tongyeong, but he felt that Taegun had a lot of obstacles, you know.
not just in terms of his creative processes, but in terms of other things related.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예, 추모 공연으로만 끝으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제 2, 3의 김대근 씨가 계속 통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대로 장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 관광 쪽으로도 충분히 젊은 인재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 통영이기에 거기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시면 변환동장이 참 잘하고 계실 때 재단에서도 젊은 문화 계획자를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though today's performance was in memory of Daegun, he really hopes that this is an opportunity for the second Daegun, the third generation of Daegun, especially for the city of Tongyeong. So he really hopes that this is an opportunity for us all to really reconsider and to think about what we can do that's among us and then for the next generations to come, generations of artists, as well as art managers, as well as all of us as a citizens of the city. Sabda jalan kok mangine Kim Daegun abujinda. Jauh lebih jauh, kemun Hong Kong itu, teman-teman, di Tongyeong kaji ojo sa, di aramdaun kote sa, konyen hake den kote sa, jalan jembal halang si kipuge, sengkakul hamida. Kenapa, teman-teman, kau konyen lbo 그려지는 그 망인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너무나 애타게 울었습니다. 오늘의 이런 계기가 연차적으로 항상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조금 전에 그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망인의 그 이런 좋은 추모 공연을 우리 통영 시민이 보고 느끼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도 되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따뜻한 애정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rom Hong Kong, and then for this performance. Then, like the previous gentleman has said, so he really hopes that as well, tha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something else. Yes, and he really wishes that. So while he was watching, so he was crying a lot, perhaps not on the outside, but perhaps on the inside. So he thanks you. My name is Nelson Hiu. My name is Nelson Hiu. I'm originally from Hawaii. I live in Hong Kong right now. And I've worked with Daegun in several different occasions.
저는 대건 씨와 여러 번 함께 작업을 했었습니다. And I wanted to share with you some of the things that I observed and I felt working with him. 그래서 지금 제가 대건 씨와 작업했을 때 느낀 점들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First of all, my first memory is when I first met him in a rehearsal for a dance production. He was there, and he was introduced as the Korean guy that moves and sings. And then he got up and he started leading a workshop, a warm-up workshop for the performers. 네, 제가 처음에 대건 씨를 만났을 때는요, 댄스 공연, 춤 공연을 위한 연습실에서였는데요. 제가 대건 씨를 소개받았을 때는 아, 한국 남자야, 한국 남자인데 움직이는 걸 잘하고 노래도 잘해 이렇게 소개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대건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연습을 이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nd he got up and started moving, and he does this thing where he jumps and he spins and he shouts and he jumps. And then he stretches and he jumps. 대건 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고 막 다리를 돌리고 갑자기 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And then he started singing. He said it was a traditional Korean song, but it sounded to me like a boy in the forest being so happy and just singing and singing. It was so real and so beautiful. 네, 대건 씨가 막 갑자기 움직이더니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대건 씨가 저에게 아, 이 노래는 전통 한국의 전통 음악이야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듣고 있는 저한테는 아, 저거 그냥 어린 남자애가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혼자 놀고 있을 때 부르는 노래 같은데라고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So unpretentious. 제가 대건 씨의 그 움직임을 보고 그 노래를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아, 정말 자유롭구나.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것을 꾸미려고 하지 않는 자유로운 소리와 목짓을 보았습니다. He brought so much life to that workshop, that rehearsal, that performance. 그 곡은 홍콩에서 친구들을 이 통장까지 올려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공연하게 된 것은 저는 정말 한량없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마 여러분들의 그 공연을 보면서 그 그리워지는 그 망인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너무나 애타게 울었습니다.